바다의 산삼, 바다의 보물, 별명부터 격이 다른 바로 전복입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전복을 많이 드세요. 우리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 맛도 좋고 내 몸 지키는 오늘의 헬시피. 기나긴 여름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전복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숨막히는 날씨를 피해 기력 충전 100%를 할 수 있어 문전성시를 이룬 곳이 있다는데요. 여름철에는 보양식이 전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멀리서 친구가 와서 같이 맛있게 먹고들 있어요. 보양식이라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꼭 드는 귀한 음식인 전복. 하지만 쉽게 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전복값이 많이 떨어져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등장한 전골 냄비. 시원한 갖은 해산물 사이에 싱싱한 전복이 한가득 어우러지는데요. 바라만 봐도 전복의 싱싱함이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바다 내음 물씬 느낄 수 있는 전복 뚝배기도 있다고요? 한 명이 몇 개나 먹겠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조신해지는 건 사치. 전복 하나를 통째로 넣어주는 건 필수. 너무 맛있고 쫀득거리고 힘이 번쩍 날 것 같습니다. 볶음도 있네요. 고소한 버터 향에 반하고 쫀득한 식감에 두 번 반한다는 전복 버터 볶음은 나이 불문 인기 만점. 식감도 너무 좋고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전복 영양소는 또 얼마나 풍부할까요? 전복에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고 칼슘, 인과 같은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이나 자양 강장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전복 추출물에서는 혈압 강하, 항산화, 그리고 항혈전 기능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육질보다는 내장의 항산화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